임플란트 관련 주들이 오늘 오전부터 흐름이 좋았는데 자, 지금도 좋은가요? 볼까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 레이, 바텍입니다. 역시 중국 이슈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임플란트 관련 주들이 일제히 좋았는데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점점 실적이 좋아진다면서요? 그렇죠. 중국에 네. 많이 팔려서.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빠지면 같이 빠질 텐데 오늘 지금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일단 뭐 덴티움 같은 경우는 6%대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네. 일단 고가는 13%대 정도로 왔었고 탄력이 많이 둔화됐군요. 네, 아무래도 네. 좀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저번에도 한번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임플란트 산업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좀 진행이 되게 됐을 때 우리가 건강 쪽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중에서도 좀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좀 치아 부분인데 지금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국내에서는 정말 점유율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해외에서는 정말 시장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흥국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뭐 이제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러시아라든지 뭐 동남아라든지 다양한 시장이 좀 열려 있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 뭐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미 좀 중국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고 이제 덴티움이나 이런 종목군이 좀 따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사실 이런 구강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도 굉장히 좀 호시적이 나왔고 덴티움도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온라인이라든지 마케팅 쪽에 좀 치중을 하면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비용 절감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신흥 시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 실적 추정치가 크게 상향이 조정이 되면서 앞으로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의 동반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보고서가 덴티움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도 계속 나왔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좀 대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